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모두 다 하나 되어 인사합시다. 서로를 축복하며 안아주세요. 모두 다 기뻐하며 인사합시다.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우리 영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었나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오늘도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예쁜 손 어디 있나? 여기 반짝반짝 반짝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기도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도록 안전하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사랑 기억하며 예배 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나는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쁜 입과 귀여운 몸짓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나쁘고 검은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항상 함께 매일매일 해주세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보내면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감사의 일들을 떠올리기 원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힘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상황 가운데서도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삶을 다시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래 세웠던 우리의 계획들은 어떤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남은 시간들은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영화부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 찬양이 넘치는 우리 영화부 가족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이번 달 말씀 암송해 보도록 해요. 준비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감사해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26장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셨어요. 뚝딱뚝딱 영치기영 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짓고 집도 지었어요. 휘리릭 휘릭.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싹둑싹둑 포도나무도 돌보았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우와, 미리 가득 열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그때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곳에서 나온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아하 아하. 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에 모였어요. 하나님, 이집트를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조물조물조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운 과자를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탱글 탱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좋은 첫 열매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좋은 열매와 곡식을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을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함께 나누어 먹어요. 덩실덩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매와 곡식을 이웃과 나누며 함께 즐거워했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생각해봐요. 그리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요. 똑똑똑. 몸이 아픈 할머니예요. 할머니, 따뜻한 호박죽을 가져왔어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할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 똑똑똑.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예요. 아주머니, 빵을 가져왔어요. 함께 나누어 먹어요. 아주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귀가 쑥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 영아부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매일매일 감사하지만 오늘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요. 그리고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예수님의 어린이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해 동안 잘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건강으로, 안전으로, 사랑이 넘치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